맹무백이 문효한데 아까는 맹의자가 효를 물었는데 이번에는 맹무백이라는 사람이 효에 대해서 묻자. 자왈 부모는 유기질지우신이라. 공자님 답변에 부모님께서는 오직 그 자식이죠. 그 자식의 질지우, 그 자식이 질지, 질병이 걸릴까봐 걱정을 하느니라. 그럼 뭐예요? 효라는 게 자식이 자기 몸을 잘 가져서 병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도 하나의 효겠지요? 무백은 의자지 자니 명은 체라. 여기 맹무백은 아까 맹의자의 자식이네. 맹의자의 아들이니 이름은 체다. 돼지 체자야. 언 부모 애자지심이 무소 불지나 말하되 부모님께서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무소 불지나 이르지 않는 곳이 없으나. 부모님이 다 자식을 사랑한단 말이야. 그러나 유 공기 유 질병하야 오직 그 자식이 질병이 있을까봐 두려워해서 상이위 의하니 항상 그것으로 걱정을 하시니 우리 아들도 병이 걸릴까봐 늘 어머니 걱정하시지요. 인자 채차하야 사람의 자식된 사람이 즉 자식이 채차하야 이것을 체득하여 부모가 나를 걱정하시는구나 라는 그 마음을 네 마음속에 깊이 깨달아서 이 부모지심으로 위심이면 그 부모의 마음으로서 마음을 삼는다면 아 부모님께서 이렇게 걱정하시니까 내가 몸을 잘 갖고 살아야겠다 건강에 유의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즉 범소이 수기신제 자불용어 불근의니 그러면 무릇 그 몸을 지키는가 지키는 것이 자기 몸을 지키는 것이 자불용어 불근 삼가하지 않는 데에 용 받아들일 수 없을 거다. 자기가 삼가하지 않을 수 없을 거다. 자기가 몸조심을 할 거다. 그런 말이죠. 그러니 기 불가이위 효와 어찌 효가 되지 않겠는가. 자기 몸을 잘 보존하고 이불도 잘 덮고 자고 건강에 유의한다는 것 자체가 효다 말이지. 구설에 인자 능사 부모로 불이기하며 불의로 위우하고 구설은 옛날 학설은 어떻게 됐었냐면 사람의 자식이 즉 자식이 능이 부모님으로 하여금 그 자식이 불의에 빠지지 않게 하고 즉 의롭지 못한 데에 빠지는 것으로서 근심을 하지 않고 자식은 반듯하게 하고 그래요. 이 독 이기질로 위우라야 내 가위 효라하니 역통이라. 이 자식이 행동은 반듯하게 해서 의롭지 못한 짓을 하지 않아요. 않고 다만 몸이 아플까봐 걱정하는 것 그것만 가지고 걱정을 끼쳐드리는 것 그것도 또한 효가 된다라고 하니 또한 통하는 내용이다 이거지. 첫 번째는 뭐예요? 부모님이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아하 우리 부모님께서 나를 이렇게 걱정하신다라고 생각하고 조심한다는 것 그게 효라 이거지. 한번 읽어볼게요. 맹무백이 문효한데 제왈 부모는 유기질지우시니라. 무백은 의자지자니 명은 체람. 언 부모 애자지심이 무소 불지나 유공기 유질병하야 상이위우야님 인자채차하야
이기부모지심으로 위심이면 즉 범소이 숙이신제 자풀융어 불근의님 기 불가이비효암 후설의 인자능사 부모로 불이기하머 불의로 위우하고 이톡 이기질로 위우라야 내 가비효라님 역통이라.